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그 송도 세브란스 병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캐슬앤 해모로 아파트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딘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이곳이 지금 송도 국제 도시, 네, 송도 국제 도시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송도 국제 도시가 지금 이렇게 큰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연세대학교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서는 곳이 바로 요 장소입니다. 요 장소. 네, 이 넓은 땅 중에서 지금 이 장소가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확인 확대를 하면 지금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송도 세브란스 병원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송도 캐슬앤 해모로 아파트가 있고 이 부분이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캠퍼스고, 현재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요 정도만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이 정도만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나머지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여기 세브란스 병원은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바이오 인력 센터라든가 뭐 그런 이제 그 시설들이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지금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지하철로 보면 지하철에서는 지하철은 가장 가까운 이제 캠퍼스 타운역이죠. 여기서 캠퍼스 타운역에서 거리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오면 송도 세브란스 거리까지는 약 1.6km 정도, 도보로는 약 23분 이 정도 나오니까요. 도보로 걷기는 좀 멀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트램이 또 트램이 이 라인으로 트램이 여기인가요? 여기에 이제 트램 정거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건 예정입니다. 트램 정거장 예정이 돼 있고 또 그 인천 그 순환 3호선 인천 순환 3호선이 또 이 라인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3호선이 언제 될지는 그거는 뭐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장소가 이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고 바로 옆에는 이제 캐슬앤 해모가 있고 또 요런 이제 녹색 부분은 전부 이제 공원이죠. 여기는 지금 이 녹색 부분은 전부 공원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공원이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직은 그 조성은 지금 이제 조성은 하고 있고요. 조성을 하고 있고 아직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남은 그 송도에 마지막 남은 곳이 11공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11공구인데 여기가 이제 송도의 마지막 남은 곳이고 이 중에서 아마 이 거의 이 정도는 이제 산업단지로 여기는 이제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요쪽이 이제 주택이 요쪽이 주택이 이제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공급이 아파트 공급이 많이 남지는 않고 여기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 이제 부분 주상복합이 들어올 그런 자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이제 그 이쪽은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것은 이제 공원이고요. 이쪽은 이제 공원이고 이 길 건너는 11공구 지금 토지 조성하는 그런 장소고 지금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송도 캐슬앤 해모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공사 장비가 지금 높이 올라서 지금 뭐 갱음을 내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네, 이쪽이 이제 그 병원이 이제 들어오면 굉장히 이것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그 부지도 상당히 넓고 지금 송도 세브란스 병원은
일단 그 2021년도에 연세대학교하고 인천광역시에서 2006년에 이제 병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협약을 맺고 나서 지금 15년 만에 그 2021년도에 이제 기공식을 일단 개최를 했죠. 여기는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내에 8만 5,800제곱미터 부지에다가 지하 3층, 그 다음에 지상 14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을 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고 202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착공을 한 거죠. 올해 착공을 해서 2026년도에 개원을 예정이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곳은 이제 성도 세브란스 병원 지금 옆길로 해서 지금 제가 이제 걷고 있는 것은 해찬술 공원입니다. 이 해찬술 공원은 송도 캐슬앤 해모로 앞쪽, 그 다음에 송도 롯데캐슬, 그 다음에 롯데캐슬 캠퍼스 타운, 이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벚꽃이 약간은 이제 좀 벚꽃이 좀 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벚꽃 터널 이룬 그런 곳으로 제가 걷고 있는데요. 저 앞쪽에 이제 그 보이는 건물이 송도 캐슬앤 해모로 아파트입니다. 송도 캐슬앤 해모로 아파트는 총 13개 동이고요. 세대수는 1439세대, 최고층은 40층까지 있네요. 상당히 높은 그런 아파트군요. 입주는 2013년도 9월에 입주를 했고요. 주차는 세대당 1.57대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19%였고 건폐율은 14%입니다. 여기에 그 평형은 33평형이 A, B, C, D, E 타입까지 다섯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43평형은 A, B, C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4평형이 있는데 여기는 B, C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5평형은 A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평형 B 타입이 있고요. 61평형은 A 타입이 있고요. 65평형은 A 타입과 B 타입이 있네요. 타입이 상당히 다양하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84제곱미터 33평형이죠. 여기 2023년도 3월 실거래가는 5억 6천에 5층, 그 다음에 5억 5천 5백에 7층이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됐고요. 현재 2023년도 4월 매도 호가는 6억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찬술 공원을 걸으면서 옆에 이제 그 아파트를 보면서 걷고 있는데 이제 우측에는 여기는 이제 그 워터프런트 물길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정비가 안 됐습니다만 워터프런트 이제 그 지금 정비를 하고 있죠. 워터프런트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물길로 해가지고 11공구를 통해서 미음자로 연결되는 워터프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공이 되면 이제 주변에 뭐 카페라든가 뭐 이런 이제 휴게 공간, 휴식 공간도 생기고 이 물에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뭐 무슨 수상스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상스키는 모르겠는데 그 뭐 카누인가요? 뭐 이런 것도 이제 탈 수 있고 또 유람선 뭐 이런 것도 다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물에서 이제 그 우리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해찬술 공원에 그 개나리도 많이 펴 있고 벚꽃도 많이 펴 있고 또 조금 가다 보면 이제 튤립도 또 많이 펴 있고 그런 공원에서 바라보는 송도 캐슬앤 해모로 아파트입니다. 송도 캐슬앤 해모로 아파트가 이제 그 역에서는 약간 이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승용차를 통해서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면 이쪽에 버스 노선도 더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은 지나야 되겠지만 트램도 또 그쪽에 역이 생기고 하면은 교통도 많이 편리해진 그런 아파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송도 세브란스 병원 공사 현장과 그 다음에 송도 캐슬앤 해머로 아파트를 해찬술 공원에서 바라보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